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기업 가치를 약 20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진수 카카오 엔터 대표는 어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쿠팡의 성공은 카카오 엔터와 같이 글로벌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웹툰과 웹소설을 비롯해 영화, 음악,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전반을 망라하는 카카오 엔터의 기업 가치가 178억 달러, 약 2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또 내년 카카오 엔터 상장에 앞서 올해만 국내외 1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카카오 웹툰 플랫폼을 전 세계에 구축하는 것이라며 현재 목표의 10%가량을 달성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LH 임대단지 내 희망상가 384호를 공급합니다. LH는 지난 2017년 서울 가좌 행복주택 내 임대상가 6호 공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에 618호를 공급했으며 저렴한 임대료와 풍부한 배유 수요를 바탕으로 창업 희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LH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 시세 이하로 장기간 창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창출과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지원하는 상가입니다. 다른 데보다 뭐 저렴한 시세와 이제 계약 올해 계약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는 마음 놓고 안심하고 이제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남양주 별내 등 전국 임대주택 84개 단지에서 총 384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희망상가의 공급 일정 등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매달 공급 물량은 첫 번째 주 금요일 청약센터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LG 상사가 올해 1분기 1천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분기 사상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LG 상사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13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7.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어제 공시했습니다. 이는 분기 사상 역대 최대치이자 시장 전망치를 50%가량 웃돈 수치였습니다. 매출은 3조 6,852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4%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실적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자회사 판토스를 중심으로 한 물류 사업의 호조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라고 분석됩니다. 해외 건설협회가 올해 1분기 해외 건설 수주액이 8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주액보다 29% 감소한 수치입니다. 중동이 34억 달러로 전체 수주액의 43%를 차지했으며 아시아, 북미, 태평양, 유럽, 중남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1분기 중동 수주 비중은 42.5%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9% 대비 크게 낮아졌습니다. 협회는 중동 중심의 수주 구조가 갈수록 아시아, 북미, 태평양,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시장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면서 2분기에는 각국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